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전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곧 11월 말쯤이나 늦어도 11월 말쯤에 책이 나와서 12월쯤 중초중순쯤에 배포될 청춘방랑이라고 하는 사진소설집을 내기 위해서 대전에 있는 출판사에 다녀왔습니다. 아마 책이 나오면 여러분과 함께 책을 보면서 또 재미있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를 하기 전에 자랑을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영이라는 작가 여러분 아시죠? 우리 그 착한 사진은 버리라 저 앞편에 테마파크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서준영이라는 작가가 사진예술에 실렸습니다. 아, 근사하지 않습니까? 작가가 한국 최고의 사진잡지인 사진예술에 실린다는 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여기에 서준영 여행은 오로지 자신과 사진에 몰입하는 순수한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서준영 작가의 카메라 간단하게 두 개 정도 들고 다니네요. 안경과 모자 뭐 그런 정도로 해서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는 서준영 작가.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착한 사진은 버려라 멤버이기도 합니다. 기분 좋죠? 저도 기분 좋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기회가 되면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서 우리가 좋은 작가들을 골라서 이렇게 응원을 해가지고 사진 예술이나 이런데 기사가 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능하면 힘을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진 예술에 몇 되지 않는 고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작가를 사진 예술에 충분히 소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예술의 고문은 세 분 계신데 네 분 계셨어요. 얼마 전에 100세로 돌아가신 이명동 선생님은 돌아가셨고 데이비드 알란 합이라고 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가 메그남 사진가이기도 하죠. 데이비드 알란 합이 그 다음에 한국 최고의 다큐멘터리스트인 김영만 선생님 이전에 사진예술 사장님이셨어요. 그 다음에 저 이렇게 세 사람이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자랑실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진을 찍으면 얼마든지 좋은 잡지 사진예술에 여러분을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말이죠. 혹시 사진예술 정기구독 하십니까? 아니 사진하는 사람이 사진에 관련된 잡지도 하나 보지 않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진의 흐름이라 그럴까? 세계의 동향, 국내의 동향, 어떻게 하면 사진을 좀 더 훌륭하게 찍을 수 있고 책을 낼 수 있고 전시를 할 수 있다. 지금 현대에는 어떤 흐름이 흐르고 있다. 이런 것을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예술 정도 한 거는 정기구독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예술을 구독하시면 사진예술은 세상을 밝힙니다 하는 것으로 사진예술에서 벌은 일부의 수익, 정기구독을 하시면 그 일부의 수익금으로 가난한 아이들의 백내장 수술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잡지입니다. 이 잡지는 한국에서 또 상도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상도 여러 번 받았고 아주 훌륭한 잡지입니다. 훌륭한 일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사진을 제대로 공부하려고 그러면 세계적인 사진가의 사진을 보는 것과 사진예술 정도는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홍보는 했지만 이렇게 책을 그렇게 여러분한테 팔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사진에 관심이 있다면 책 정도는 보세요. 책방에 가서 한 권씩 구입하신다든지 아니면 아예 정기구독을 해서 보신다든지 해서 자신의 실력을 좀 늘리시는 게 좋아요. 오늘 첫 번째 사진은 박동혁님의 또 방콕 스냅스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방콕 스냅스라고 자기의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계시고 방콕에서 있는 이민자, 중국 이민자들을 촬영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되게 사진 좋아요. 오늘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또 한 분은 권장윤님이라고 지하철 무거운 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었습니다. 권장윤님의 사진도 만만찮아요. 오늘 두 분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박동혁님의 스트리트 포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을 마친 후에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죠? 박동영님의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첫 번째 사진 딱 보면 화각이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은 이걸 인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찍는 화가가 달라요. 여러분들은 카메라를 들면 카메라를 이렇게 반듯하게 든다 그랬죠. 이게 제가 반듯하게 든다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카메라가 숙이거나 들지를 않고 딱 반듯하게, 그죠? 똑바로 세워서 찍는다는 말이에요. 제가 말로 반듯하게 찍는다는 거는 반듯하게 찍는다는 거예요. 근데 박동혁님은 지금 찍은 사진은 카메라가 숙여져 있습니다. 숙여진 상태로 셔터를 눌렀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프레임 안에 사진 대상을 넣는 게 아니고 자기가 들여다보듯이 곧 다른 말로 하면 관람하시는 분이 마치 그 피사체를 자기의 파인더로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의 사진을 찍힌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진과 박동영님의 사진이 다른 점이죠. 카메라를 이 조금 숙이는 이게 안 가리키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이게 변하지 않아요. 가리키거나 배운 사람은 이게 숙여지는 거예요. 또는 들리거나 비틀어지거나, 그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은 카메라를 반드시 반듯하게 들어야 된다고 누가 가르쳐 준 적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카메라를 들면 다 그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그 느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느낌 이해되시죠? 이렇게 찍으면 자신이 이 부류와 동참하고 있고 함께 대화하는다는 느낌이 잡히는 거예요. 관찰자가 아니고 관계자로 넘어가는 그 안으로 같이 쑥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촬영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사진을 찍으면서 저기 찍히는 사람들은 이미 카메라가 들어왔다는 걸 느꼈어요. 그죠? 카메라가 들어왔다. 아, 사진을 찍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자연스럽게 카메라가 숙여져 있어요. 이 사진도. 카메라 들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숙여져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이게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빌딩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까? 네. 다음 사진은 야, 이건 자동차 부품이다. 그죠? 이거 뭐라 그럽니까? 미션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죠, 이걸? 그죠? 다 떼놓은 장면들이 되게 나 물건이야. 나 이 새로 만든 물건이야 하는 그 느낌이 이 전형적인 느낌이 전파되어 옵니다. 아, 이거는 무슨 중국 그 공연을 뭐라 그러죠? 그 있는데 거기에 무희 그러니까 화장하는 모습이다, 그죠? 클로즈업을 해서 화장하고 있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좀 더 클로즈업 했더라면 하나 아쉬움이 있어요. 뒤에 있는 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남성일 수도 있어요. 그 무대에 출연하시는 분이 그분의 뒷모습보다는 좀 더 거울 속으로 클로즈업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거죠. 이 사람은 이 박동혁이라고 하는 작가는 이미 사진을 어떻게 찍으면 어떤 그림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찍는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찍고 있습니다. 아, 저라면 더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저라면. 예. 이 얘기는 이미 제가 보기에는 찍히는 사람과 찍는 사람의 관계가 서로 익숙한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쫙! 그냥 파고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거는 길거리 스냅이다. 그죠? 그 아저씨 무단 횡단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저씨 할아버지. 그죠? 서벅하고 샷다를 눌렀어요. 서벅하고 샷다를 눌렀고 이것도 카메라를 반듯하게 들지 않고 카메라를 숙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는 느낌이죠.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마치 샷다를 누르고 있는 느낌이에요. 야, 이런 사진 좋지 않습니까? 아니 뭐 공산화 사진이 뭐가 좋아? 이렇게 하지만 보십시오. 하나의 덩어리로 완벽하게 뭔가가 이렇게 물체들이 폐기되고 있는 물체들이 덩어리처럼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감이 있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걸 현실감이라고 하지 않고 공기감이라고 합니다. 쿠기감. 공기감이라고 하고 우리는 현장감이라고 표현하죠. 같은 말이라 좀 다르게 쓰죠. 그죠? 현장감이 있다. 마치 내가 이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다. 이런 거예요. 아, 이 아저씨 포대기입니까? 자루 위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저런 자세로 잠을 잘 수 있어야 되는 직업들이 있죠. 사진가들의 직업이 그렇죠. 저는 20대 말, 30대, 20대 말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떠돌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거의 히피 수준으로 떠돌았죠.
그래서 여행을 하다 보면은 자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의 남부까지 내려가서 브랜디시에서 아테네로 건너가는 배를 타려고 그러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중해에 뜨거운 열을 받으면서 철로 만든 철선이 그냥 배를 지중해를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잠자리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그늘 속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짐짝 속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죠. 완전 짐과 같은 자세로 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푹 자는 것. 저의 행복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은 머리만 대면 1초도 안 걸립니다. 1초도 안 걸릴걸요? 1초가 어딨어요? 머리 자자라고 머리 딱 대는 순간 그냥 잠들거든요. 그죠?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이 그렇게 잔대요. 제가 별로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고민하거나 걱정하는 것의 80% 이상은 정말 쓰잘데없는 걱정이랍니다. 80%, 90%는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한 5%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그 5%도 지금 해결해야 될 게 있고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고민하면 뭐 할 거예요. 그냥 놔두면 되죠. 그죠? 시간이 풀어줄 것도 있고 자신이 풀어야 할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문제로부터 잘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이렉트로 붙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인생은 어차피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죠?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주 행복하게 사셨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두 분이 같은 날에 돌아가셔서 염라대왕 앞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께서 야, 너희들 참 너무너무 인꼬부부로 잘 살았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너희가 원하는 소원을 말해라. 그랬더니 이 부부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생이 우리가 참 장수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참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단 하루도 고민이 없는 날을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염라대왕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라대왕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그런 날이 있으면 나도 그가 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고민과 고난과 순환의 연속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뭐 풀어야 할 문제잖아요. 그럼 생활이 달라지죠. 그죠? 그것부터 달아나기 시작하면 인생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좌절하게 되고 어차피 뭐 맞붙어서 나의 역량으로 안 되면 그냥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깨지면 또 일어나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루 위에서 자고 있는 아저씨를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아, 이 아저씨 보세요. 모자 파는 아저씨, 우산도 파시고. 근데 아저씨가 뭐 물 마시나 봐요. 되게 자연스럽죠, 동작이. 동작이 대단히 자연스럽습니다. 이것도, 뭐라 그럴까, 뭔가 이렇게, 기다렸다가 샷을 끄는 게 아니고요. 기다렸다가 샷을 끄는 게 아니고, 아저씨가 물을 마시니까 거의 반사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샷단을 눌렀다고 생각이 돼요. 아저씨가 물 마실 것 같아서 누른 것보다는 아저씨가 물을 마시는데 이 박동혁 씨가 반사적으로 카메라를 반사적으로 딱 들고 착 찍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카메라를 들고 있어요. 근데 카메라 보통 가방 안에 들어있어. 저 장면을 봤어. 아, 그림을 찍으면 그림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가방에 열고 가방에서 카메라를 빼내는 순간 그 동작은 다 지나가고 없죠? 가방을 또 빼서 하나를 뺐어요. 빼고 나니 또 뭐가 있다? 캡이 또 닫혀 있어. 캡도 열어야 돼. 그죠? 그래서 이미 카메라가 가방 안에 있으면요. 꺼내려고 하는 순간에 망설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심정 그럴 거예요. 아, 이거, 찍으면 뭐하겠노. 이러면서 같이 카메라 가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캡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 목에는 걸고 있지만 캡이 닫혀있는 경우도 똑같은 경우예요. 사진을 찍으려고 하더라도 캡을 열어야 되잖아요. 캡을 열면서 또 생각하는 거죠. 아, 저 장면 지나가면 어쩌노. 아, 지나갔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캡이 열려있는 상태가 카메라가 빨가벗겨져 있는 상태고 캡은 열려져 있고 언제든 슈팅할 수 있도록 온 상태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사적으로 착 들고 슛을 착 하는 거죠. 그래서 오토포커스잖아요. 노출도 자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눈에 들이대고 구도만 맞으면 착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백발백중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꼭 변명거리를 만들죠. 가방 안에 넣었다, 캡을 열면서. 뭐 이런 거 찍으면 저 아저씨 뭐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을 먼저 하잖아요. 찍지도 않고 들이대고 찍는 거예요. 찍고 카메라 뒤에 숨어 있든지 아니면 내리면서 땡큐 그죠? 시자시 아리가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뭐 저런 분위기에서 순간적으로 사진을 실제로
사진을 순간적으로 찍잖아요. 그러면 찍히는 사람이 아, 제가 찍었나 안 찍었나 잘 몰라요. 여러분이 꼬라 겨눈다 그러잖아.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앞에서 꼬라 겨누고 있으면 찍히는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뭐해 이렇게 말하지만 사박 찍고 내리고 하이 이러면 찍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이고 아이고 애기 봐라 애기 봐라 아이고 아이고 애기 표정도 살아 있고 그 아줌마 표정도 살아 있고 그죠? 아 표정이 다 살아 있어요. 저것도 순간적으로 찍은 거죠. 사박 찍은 거죠, 그죠? 사박 그냥 누른 거예요. 겨누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거 보세요. 이것도 길거리에서 채소를 배달하는 아저씨인 것 같아요. 뭐 그죠? 그런 느낌이 들죠? 아저씨 참 카메라를 들이대는 카메라맨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이미 교감이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네? 착착 찍어. 하이! 착착 찍으니까 찍히는 사람이나 찍는 사람이 별로 이렇게 거부감이 없는 상태에서 찍혔다고 보아지는 겁니다. 아 이거는 아 그 뭐 폐왕설이 뭐라 그러죠? 이거 연극을 궁극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명사치매. 이게 이런 나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옵니다. 제가 별로 나이는 뭐 많지 않지만 마음은 청춘이고 여전히 청춘처럼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기능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궁극도 아니고. 에이 넘어갑시다. 사진 좋아요. 아 이거 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망설이면 못 찍거든요. 망설이면 찍을 수가 없어요. 앞에서 망설이면 찍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고 있기 때문에 찍는 게 아니에요. 자고 있어도 망설이면 못 찍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턱턱턱 허리를 가다가 재밌다 하면 툭 돌아서서 카메라 들이대고 착 누르는 거예요. 카메라가 숙여져 있죠. 카메라가 숙여져 있는 거예요. 카메라를 끌어가면서 착 이렇게 찍은 거예요. 가다가 착 찍어 이러면 가는 거예요. 그죠? 1순위 담겨 있습니다. 1순위. 아, 이것도 좋습니다. 그죠? 이것도 색깔에 되게 프린트가 깊이가 있어요. 아, 보기 좋아요. 아이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고기들에게 발에 있는 발껍데기. 예, 그죠? 그거를 뜯어먹게 하는 게 있죠. 아, 이 사진 좋아요. 이 사진 정말 좋아요. 아이는 자고 있고, 거기에 엄마는 화장하고 있나요? 아닌가요? 전부 다 전화기 만지고 있고 아저씨도 엄마들도 전화기 만지고 있고 아이는 하염없이 잠을 자고 있고 아이고 그놈 토실토실하네 잘 키웠네 그죠? 예, 엄마는 꽤 미인이세요. 이마도 예쁘고 뭐 하는 집일까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진이 카메라가 역시 이것도 여러분 보십시오. 숙여져 있습니다. 그죠? 숙여져서 찍고 있습니다. 꼭 이걸 반듯하게 찍거든 또 보면 그래 하지 마라 걔도 이해되시죠? 아, 요가 하나 봅니다. 요가를 하고 있는 여성들. 중국은, 중국 여러분 가보셨죠? 공원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저거 하잖아요. 타이치. 타이치. 진짜. 그죠? 아줌마도 아저씨도 할아버지도 하고 있고. 그 공산주의 국가는 거의 다 많이 그렇게 한 거예요. 모여서 저녁에 되면 춤추든가 몽골 같은 데 가도 말이에요. 저녁 때면 음악이 흘러나오고 공회당 같은 데서 아줌마 아저씨들이 모여서 춤추고 있어요. 동네에서 춤추고. 한국은 가발에 가야겠죠. 하다못해 콜라텍이라도 가야 그런 걸 볼 수 있죠. 뭐 우리는 콜라텍 앞전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박동혁 씨의 사진을 참 잘 봤습니다. 아, 이분은 자신의 소망이 지금 현재 2019년도 2020년도가 곧 이제 될 텐데 몇 년째 찍고 있는 이 사진들이 앞으로 태국의 미래가 되었을 때 지금 몇십 년 전의 사진집을 묶어서 지금 묶은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태국의 한때 또 태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 중국 이민자들의 한 시절을 기록한 것으로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제가 항상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그 사진 갖고 뭐 할래? 그러면 그 사진 찍어서 찍는 즐거움이 있으면 그걸로 막 끝이잖아요. 그거 말고 박동혁 씨는 그 사진을 가지고 책을 묶어서 세월이 지나도 어떠어떠한 시절에 여러분의 삶이 이러이러했습니다 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서 선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목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진이 찍는 자에게도 즐거움이 있고, 목표가 있으니 부지런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목표 없이 그냥 뭐 소재만 따라가잖아요. 뭐 무슨 오로라를 찍나, 뭐 오메가를 찍으러 간다든지 뭐 이런 거 맨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인생 종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진으로 뭐 할래? 이렇게 물었을 때 뭘 하겠다고 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강렬한 욕구, 욕망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 전시를 하겠다. 좋죠? 나는 책을 묶을 거야. 이제 박종혁 씨처럼 이민자들에게 일종의 선물로 내가 남기겠어. 이렇게 되는 건 정말 건실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권장윤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윤님의 사진은 지하철 사진이에요. 무거운 숨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찍혀 있어요. 야, 권장윤 사진, 그죠? 이분은 스냅의 즐거움을 아시는 것 같아요. 스냅의 즐거움. 그리고 사진이 어떻게 찍으면 사진이 된다. 사진의 덩어리. 제가 이제 늘상 말씀드리자면 사진은 시각적 음악성이 있어야 된다. 시각적으로 음악성이 있어야 된다. 소리로 치면 쿵, 딱, 딱, 쿵, 딱, 딱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각으로 보면 크고 작고 작고 크고 작고 작고 이렇게처럼 어떤 덩어리가 그렇죠. 그런 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부터 보면 앞에 큰 덩어리가 뭘 가로막고 있고 보이는 듯 마는 듯 하면서 어머니의 모습과 어떤 아가씨가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광경. 그죠? 아, 이거 보십시오. 사람들이 마치 어딘가에 실려가는 듯한, 그죠? 좋은 곳은 아니고 나쁜 곳으로 실려가는 표정들이 다 무표정이에요. 그죠? 2019년도, 2000년대, 21세기 초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저런 거죠. 다 우울증에 걸려있거나 아니면 어디에 잡혀가는 노예처럼 저런 삶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브웨이 사진, 지하철 사진으로 유명한 사진작가는요, 미국의 브루스 데이비슨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저는 브루스 데이비슨의 사진집을 일본에 있을 때 뉴욕 시카고에 있는 어른이 오시면서 미국 사람이 오시면서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정말 그 책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선물로 받긴 받았는데 그 책 편집이 바본인 거예요. 바본. 이해되시죠? 책 편집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시 한 번 더 사진이 나온다든지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바꾸진 않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바본된 걸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틱한 책이잖아요. 아마 그 책은 파본된 상태로 가치가 있는 책일 거예요. 결국 또 새로운 책을 샀어요. 정상적인 책도 제가 샀고 그 책은 제가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권장윤님도 브루스 데이비슨의 서브웨이 하는 책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안에 창 이 승객실 안에 사진들을 집중적으로 찍으셨거든요. 그런데 서브웨이는 서브웨이 편집이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이건 안 실내만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실내에 전화기를 만지고 있는 저 사람들, 그죠? 얼굴은 보이지 않고 익명화시키고 전화기만 만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개인이 옆에 있는 또 다른 개인과 접속하지 못하고 완전히 인터넷이라고 하는 디지털을 통해서 어떤 매체,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소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옆 사람하고 소통 안 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마주 앉아서도 저끼리 이거 앉았대 뭐 하노? 니하고 이야기하잖아. 뭐 이런 걸 한대요. 그죠? 그 즐거움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거. 이야기하지 않고 앉아있으면서 밭으로 이야기하냐고 그 서로서 문자 보내는 거예요. 이게 손가락을 노닥거리면서. 그 즐거움이 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또 즐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브루스 데이비슨의 서브웨이 하는 사진은요,
책을 딱 읽잖아요. 그럼 첫 장면부터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요. 지하철을 운전하는 운전수의 흑인이 안경을 썼었나? 뭐 그러면서 앞에 신호를 보고 있는 목을 내고 이 창문 있잖아요. 지하철 창문 그 목을 내고 신호를 보고 있는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오죽돼서 사진이 광각으로 그 난데없이 맥을 탁 푼 듯한 사진들이 다시 등장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그 제 말을 듣고 혹시 기회가 되면 브루스 데이비슨의 서브웨이 하는 책을 한번 보십시오. 아 저는 그 책을 통해서 편집에 도통해졌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뭐 그 편집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뭐 사진가들도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편집은 어려워요. 그런데 저한테 큰 편집에 대한 영감을 준 두 개 정도의 계기가 있는데 그 두 번째 계기가 브루스 데이비슨의 책을 본 거예요. 그 책에서 엄청난 영감을 얻었어요. 그 이후로는 편집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뭐 별로 어려움이 없다기보다는 거의 어려움이 없죠.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착한 사진은 버려라를 통해서 저와 함께 편집하면서 사진을 편집까지 생각해서 사진을 찍는 사진을 찍으면서 마지막 내가 어떻게 처리할 거야 하는 거 생각하면서 사진을 찍는 훈련을 하고 계신 거 아십니까? 예? 야 이것도 보세요. 그죠? 전부 다 카메라가 약간씩 흔들려 있고 피사체들도 흔들려 있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승객들은 타고 있는 1차 안이 바깥에서 찍혀 있는 것들이죠. 사진도 참 좋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여성분 눈을 감고 있으니까 참 묘하다 그죠? 뭔가 이렇게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이상한 장면이에요. 제가 권장님의 사진을 보니까 꼭 이 사진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진 보면 빛을 잘 읽어요. 빛을 정말 잘 읽어요. 근데 가끔씩 보면 프레임 안에 맞추려고 하는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조금 벗어나면 프레임 안에 딱 맞춰서 정확하게 잘 찍잖아요. 그러면 잘 찍은 100점짜리 사진 좀 돼요. 100점짜리. 근데 거기서 2%를 덜어내야 되거든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100점짜리 사진을 찍기를 원하죠, 여러분. 근데 2%를 덜어낸다고 해서 98점짜리는 아니에요. 이게 말이 좀 어렵죠. 100점짜리를 찍는 건 쉬워요. 훈련한 100점짜리 금방 찍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2%를 덜어내는 사진을 찍기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100점짜리는 사람들이 말을 할 게 별로 없어서 너무 잘 찍어서 아 완벽해 이렇게 말하면 끝이에요. 근데 내리에 안 남습니다. 그런 사진. 의외로 내리에 남지 않아요. 근데 2%를 딱 덜어내놓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모자라는 듯 해서 말을 하고 싶어요. 아, 저 사진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저게 뭐가 모자라게 모자라는데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진은 내리에 오래오래 남습니다. 그게 명작이죠. 그죠? 퍼펙트한 사진을 찍는 건 훈련을 통해서 되는데, 거기서 2% 덜어내는 건 신의 경지로 가는 거예요. 사진의 경지가. 고수 중에 고수의 경지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모자라 보이는. 그런데도 말하기 어려운. 아시겠습니까? 그거 참 그렇게 찍었으면 좋겠어요. 권장윤 씨는 아마 그렇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찍잖아요. 여기 보세요. 아가씨도 미인이네요. 그죠? 눈썹도 그렇고 눈매도 그렇고. 그죠? 저거를 순간적으로 슈팅해냈어요. 앞에 있는 커피를 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보이는 아저씨, 안경 낀 아저씨. 그 너머에 또 아저씨가 있고. 저는 그걸 순간순간 캐치해서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 뒤에 있는 광고판을 찍은 것 같아요. 광고판 밑에 할아버지. 문 양쪽에 한쪽에는 남자, 한쪽에는 할머니, 또 여자의 뒷모습. 그죠? 아, 이건 전화 다 요새 전화기 들고 있어요. 그죠? 전화기를 들고 있는 21세기 우리의 모습. 어딘가를 멀리 내다보고 있는 여성분 왼쪽에 아이의 가려진 얼굴. 그죠? 아, 이것도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니까 또 브루스 데이비슨의 얼굴들이, 서브웨이가 생각나요. 브루스 데이비슨.